야,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장장이 디펜스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는데 무서운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제가 대장장이 디펜스를 조만간 준비해보겠다고 하고 한 달 넘게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장장이 디펜스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대장장이 디펜스 출발! 이거 어려움 할게요. 어려움도 어렵습니다. 난이도 패치돼가지고 좀 어렵더라고. 아, 응애할 거 그랬나? 근데 응애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어려움 할만해. 타워 일단 지을게요. 여기다 가운데다 지어야 돼요. 가운데다 지어주고, 자, 일단은 업적 같은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아이템 반딧불이 와우석, 이거는 가져갈 만하다. 일단은 뭐 좋은 애들은 안 나왔습니다. 업적 좀 볼게요. 업적 보기. 벤시타워 7개. 벤시타워 안 합치면 되겠구나. 오케이. 다른 거는 대충 합쳐줍시다. 초반에 잘 나오면 그냥 합쳐가지고 업적 갚아도 되는데 뭐 잘 나오진 않았죠. 기초만 나와서 좀 안 좋네요. 저도 기초 말고 좀 고급타 하나 나오면 좀 편하긴 한데, 이게 초반에 원래 절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절벽이 없, 10라운드 이후로 11라운드 이후부터 절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절벽 타는 건 안 되죠. 일단은 깡 손님 받아주고요. 타워 하나 넣고요. 11 바로 한다 합쳐줄게요. 얘랑 합치고, 자, 평범 좀비 타워 사실 750 괜찮다. 일단 지금 손님 또 다음 손이 오니까 사슴가족 삼성약품, 일단은 사슴가족이 아예 없잖아요. 기다립니다. 일단 초반에 콤보 끌고 가면서 이번에 할 거는 재련기술 향상해가지고 고급 아이템 팔 거거든요. 고급 아이템이 되게 비싸게 팔리긴 해가지고 콤보 이어가면서 고급 아이템 팔 거예요. 둘 다 좋죠. 콤보 이어가면서 고급 아이템 팔면. 근데 콤보는 나중 가면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고급 아이템 팔기 시작하면은 콤보 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나중엔 콤보 안 하겠지만 초반에 콤보로 좀 스노우볼 굴리고 고급 아이템 가겠습니다. 자, 사슴가족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오케이, 사슴가족 하나만 더. 100? 이건 초반에 해줘야 되는 게 웬만하면 제로획득 확률 증가죠. 요거부터 강 노릴게요. 저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 이게 확실히 초반에 운이 좀 좋아야 돼. 아이템이 좀 좋거나. 아이템 붙었죠? 바로 팔아주고 다 하나 넣고 이렇게. 기초부터 천천히 나무 100개 벌었습니다. 기초 다 끝났으니까 합쳐주면 되죠. 땡큐입니다. 벤시 빼고 그냥 다 합치면 되고. 기초가 되게 빨리 깨졌다. 나무까지 사슴가족 이렇게 바로 깡깡 좋습니다. 지금 모터 합쳐주고요. 우스타워 하나 나와야지 업적 할 만하거든요. 다음 거 뭐 나왔죠? 마우석 3개? 마우석 3개 있니? 마우석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5라운드 이후에 업적 각 보면 되겠다. 5라운드 이후에 업적 각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노려야 되는 게 타워 한 종류 모두 건설. 요거는 이따 강 노려볼게요. 마우스 250. 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올라가긴 하겠다. 재료 획득 확률 20%인가? 초반에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기초 프리스트 펄벌그 이렇게지. 벤시 7개 모으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 평범타워 한 종류 7개 모으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좀 하기가 좀 빡빡할 수도 있죠. 일단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5라운드에 무조건 마법석 써야겠다. 그렇죠? 5라운드에 무조건 마법석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반딧불이가 잘 나오고 있다. 반딧불이 10개 모아주면 오라 제작해서 오라 제작각도 볼게요. 86에다가 이번 라운드 끝나면 타워 하나 넣겠다. 너무 빨리 잡는다고? 마린이, 아, 벌써 우스타워가 나왔네. 그래서 그러네. 타워 넣고 펄벌 갑치고 평범 퀘스트님 빨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한 사람이 빨리 잡으면은 같이 깰 수 없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그럴 수 있죠. 처음에 하면, 처음 하면은 깡! 대장장이에서 그냥 깡 누르면 되는데, 망치 대충 눌러가지고 하시면은 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이거 아래에 있는 친구가 있는 친구 재료를 보고 아이템 만들어서 돈 버는 거예요. 저는 마우서 바로 들어갈게요. 마우서 깡 좋습니다. 타워 하나 들어가고요. 어콜라이트, 에콜라이트 깡 한 번 더, 깡 한 번 더, 깡 한 번 더, 깡 한 번 더. 안 됐군요. 멈춰졌어요. 타워 들어갑니다.
합치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겹치는 게 안 나오냐? 겹치는 게 안 나와. 어콜라이트 합치고. 오케이. 일단 우수 헤드헌터 나왔는데, 우수 헤드헌터 나왔으면은 이제 업적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임무일 각 봐서 진행할게요. 사슴가족 3개? 사슴가족 3개는 뭐 모일 수도 없네 지금. 아예 없네요. 짓는 걸로도 우수사원. 네네네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나오죠. 임무 1을 지금 진행해줍니다. 지금 타이밍에. 자, 여기서 요거 공격 좀 해주고요. 내려올 때 잡으면 되고. 이제 나무 됐으니까 재료 획득 확률 증가해줄게요. 사슴가죽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일단은 찰강통 나오면은 바로 그냥 좀 올라가면 되겠는데. 오라 제작하면 되고. 반딧불이도 지금 많잖아요. 이것도 오라 제작 각 보면 될 것 같아요. 돈 됐으니까 일단 타워 하나 더 놓고요. 합쳐주고. 가르륵 가르톡 타워. 가르톡 타워는 일단 합쳐줄게요. 이렇게 우수 두 개 갑니다. 보스전 때 우수 두 개는 있어야지 무난하기 때문에 저거 준비해주고. 그럼 이제는 준비할 게 일단 오라부터. 오라부터 오라 제작 뭐 나왔으니까 판매 가격 증가 되게 좋죠? 초반에 판매 가격이 나오면 10% 증가 이거 꿀입니다. 잘 나왔고. 사슴가족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재료 획득 확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좀 기다려보죠. 좀 뭐 해보자. 사슴가족 3개. 이렇게 쿨마다 임무에 진행하는 거 까먹지 말고. 지금 어? 깡! 아 하나 모자르구나. 되는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벤시가 근데 잘 안 나온다. 벤시가 지금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 벤시 7마리 모아야 된다. 근데 평범타워 각 보면 될 것 같아요. 평범타워 각 보면 될 것 같고. 우스타워 사월이 얘 좀 짧구나. 550 8. 우스헤던타워 사월이 긴 거구나. 사슴가주 반딧불이도 하나 더 나오면은 오라 바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나래. 두 개구나. 좋아요. 하나 나오겠죠 뭐. 사슴가죽 이번에 철강석 나왔어. 마법석 획득 제발. 일단은 기다리고요. 아니 아 그게 안 나오네. 사슴가죽이 잘 안 나온다. 사슴가죽 반딧불이 하나 늘어났네요. 그래도 이제 9라운드 다음에 10라운드가 또 보스전이라서 업적은 다 하진 못했고 일단 기본 업적만 깼어요. 가장 기본 업적 여기 있는 거 기초부터 천천히 요거 하나만 깼고 평범타워 이제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벤시 모으는 거 해야 되고. 이게 초반에 어쨌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슴가족이 하나 빨리 나와주는 게 좋은데 나올 생각이 없으시네. 산성약품 나왔고. 아이 지금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반딧불이 나고. 반딧불이 오라 일단 만들어줍시다. 오라 제작. 공격력 15% 증가 꿀이죠. 초반에 좀 딜 모자랄 수 있는데 저거 나오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돈이 안 나온 대신 오라가 이제 좀 준비가 됐으니까 버틸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봅시다. 1인무 지금 해주고 싶은데 보스전이라서 보스전 끝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천 피닉스. 사실 보스전 이게 은근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잡을걸? 뮤턴트 있잖아. 근데 모자르다 싶으면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일반이랑 관통인데 딜 볼게요.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딜 보면 알거든요.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잡는 딜이고. 그러면 1미션 바로 해주고요. 3000 좋아요. 빨리 잡아라. 보스 잡았고 철강석 나왔고 그리고 타워 하나 또 들어가고요. 벤시 드디어 또 하나 나왔다. 벤시 드디어 두 번째 벤시. 여기서 아이템 아마 사슴가족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슴가족 계속 모자라가지고 사슴가족 들어갈게요. 사슴가족 사슴가족 바로 들어가고 깡 해주고. 자, 깡 수리검 콤보 잘 터지면서 지금 좋죠. 타워 들어갑니다. 타워 들어 프리스 합쳐주고요. 얘가 다 둘 다 두 개씩이지. 각 좀 보긴 해야겠다. 깡깡깡 깡 계속 눌러주세요. 끝날 때까지. 깡이 끝날 때까지 깡깡깡. 타워 들어가고 지금
혈부값 치고 이거는 요걸로 모아야겠다. 이러면 투수카르로 모을 각이 나왔는데요. 투수카르가 지금 3개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투수카르로 모을게요. 이 친구랑 합쳐주고요. 우수 에너지타워. 지금 티플랑이 뭐니 너? 반딧불이 3개? 반딧불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임무 아직 안 될 거고 보스를 힘겹게 잡았기 때문에 이 임무 아직 안 되거든요. 20라운드 끝나기 전에 한번 노려주면 될 거예요. 평범 모으는데 좀 시간 걸릴 거고 벤시도 모으는데 좀 시간 걸릴 거고 기초가 빨리 깨지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좀 깨내는데 확실히 좀 오래 걸리겠네요. 거리가 너무 멀다. 우수가 종류별로 모으는 건 하나 있었지. 7종류 우수가 지금 3종류거든요 근데 이게 7종류를 다 건설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오라부터 만들어야겠다. 나뭇가지는 산성강요 이거 오라 제작. 자 이동속도 8% 조차 꿀입니다. 산성약품 바로 들어가고 노랑친구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게 판매보소 3100 엄청 잘 팔았네요. 오 26콤보 콤보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고 나 1400밖에 못 팔았어 미친. 나 1400 여기 2800 와 왜 이렇게 잘 파냐 다른 사람들. 나 1400 제일 거의 제일 조금인데요. 보라님이랑 그 다음이 난데. 아마 아이템 오라도 오, 오라도 들어갔네. 아마 저거 빨리 올라간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일단 저도 재료 획득이 이제 느려야 되는데 저거 하면 될 거야. 맞아. 여기에 지금 고이미트액은 벌써 올라갔어. 빠르게 올라가구나. 타 하나 더 들어갈게요. 프리스트 아직 안 될 것 같고 반딧불이 일단 야산성약품 바로 또 오라 제작해주고요. 광아오라 판매가격 20% 증가 일단 잘 나왔습니다. 네, 보급 아이템 판매 가려고 일부러 각 보는 중이거든요. 고급 아이템 판매가 볼 겁니다. 일단 나오면은 반딧불이 끝났다. 반딧불이 끝났고 다음 거 팔아줄게요. 이 정도면 494원도 좋거든요. 그러고 1미션 바로 해주고 벤시 하나 더 나왔고 골라이 탑치고 배타워는 애매하고 타워 하나 넣고 철광석 나무까지 깡. 이거는 이제 저거 좀 사줄게요. 그 550이잖아요 나무를 사줍니다. 550까지 올려서 여기 바로 재료 획득 끝냈습니다. 재료 획득 다 나왔고요.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빨리 돈 벌면서 재련 올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워 좀 넣어줄게요. 지금 좀 빡빡하기 때문에 타워도 들어가야 돼. 헐볼그 업적을 같이 보면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일단 프레이트 합치고 배타워 일단 합치고요. 우수 에너지 타워 이거를 에너지 타워 일단 합칩시다. 고위 타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범위형 공격 300범위 공격 오케이 나쁘지 않다. 범위형 공격 깡 한번 해주고 219에다가 타워 하나 넣고요. 이 친구는 합쳐주고 마린도 합쳐줍니다. 히드라 하나 하고 타워 하나 더 넣고 기초 에콜라이트 지금 다음 재료 사슴가족 산성약품 오케이. 일단 재료를 다 째가지고 지금 좋긴 해요. 재료를 초반에 다 끝내놔가지고 되게 좋다. 소프웨어도 가능합니다. 대장장이 디펜스 솔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 포럼에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리포지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은 벤시 3개 들어가면 되고 좀비타워 가르토 투스카르가 지금 멀었죠?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 투스카르가 지금 판매액 추가 20%입니다 여기서 땅 가죽방어고 오케이 잘 팔렸다. 600원 돈 많네요. 타워 하나 드릴게요. 업적 하나 깨주면은 나무로 스노볼 굴릴 수 있거든요. 업적 하나만 깨져라. 자, 타워 들어가고 놀 합치고 타워 더 들어가고요. 얘 슬슬 저거 노려도 되긴 하겠다.
다음 미션 노려도 될 것 같아. 사이렌. 어, 이거 거의 다 모았는데 우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밖에 없나 지금? 넷. 아, 네 종류밖에 없네. 이거는 그냥 합쳐서 업적 가보자. 디스토리언하고 업적 가보는 게 맞겠다. 일단은 타워 들어가고요. 벤시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우수 에너지 타워 나왔고, 다음 손님이 반딧불이 3개 필요하고 1임무 해주고 2임무 바로 갖고 올게요. 23,500은 이제 금방 잡을 거거든요. 금방 잡을 거라서 지금 이따 꺼내주면 돼요. 꺼내주고 반딧불이 하나 안 나오나? 오케이, 160. 딜 모자르면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벤시 한 마리 남았다. 오케이, 벤시 한 마리 남았고 딜 좀 해주세요. 유카이 보려다가 죽었다고? 욕심부리다 죽었구나. 이게 은근히 빡빡해. 그게 한대 하는 게 극한의 이득보다 그게 그래가지고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되게 쉬웠는데 1라운드부터 그냥 해주면 스노볼 굴러가니까, 지금은 괜히 죽으면 목숨 날아가니까 힘들죠. 애들 못 잡아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벤시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벤시 하나. 아직도 안 나왔어? 아직도? 15개. 네네네. 네, 별 5개짜리가 최근이죠. 마지막이 별 5개짜리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설급. 이번에 늘려야 되는 게, 일단은 재련 기술 향상 해주세요. 재련 기술 향상 해주고 타워 더 넣고요. 프리스트 위에도 타워 좀 지어놔야겠다. 컬볼그, 멀록 타워 좀만 더. 멀록 일단 합치고 일단 손님 더 받아야겠네요. 손님 더 받고, 지금 콤보 가격이 고정이라서. 어, 야, 우수 슬러지 나왔다. 땡큐다. 이런 우수 나 몇 개지? 하나, 둘, 셋, 네 종류. 네 종류 있죠. 이게 저 벤시만 끝나면은 바로 그냥 스노우볼 굴러갈 것 같아. 벤시 끝났다. 오케이, 벤시 끝났죠. 벤시 끝났기 때문에 애들 합쳐줍니다. 벤시 끝나고도 좀 투스카르도 끝나야지 좋긴 해요. 일단 슬러지 하나 더 있고, 형범 좀비 일단 합치고, 우수 뮤턴트 나왔고, 따로 합칠 거 없지 지금. 합칠 거 없고, 다음에 나무 있는 걸로 물어 재련 기술 향상 무조건 눌러줍니다. 이런 마지막에 이제 고급 재련 가면 되거든요. 고급 무기 판매 개시, 고급 무기 판매 개시 해주고.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해요 저게. 나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기억하고 있고. 병목이 더 빨리 끝나겠다. 투스카르 지금 4마리입니다. 우수 슬러지 업적 보기. 우수 빙하타워 4개? 우수 빙하타워 하나도 없냐나? 아, 우수 빙하타워 4개 모으는 것도 힘들겠다. 풀업적하면 일단은 나무를 많이 버니까 좋긴 해가지고 풀업적 누릴건데 갈 길이 좀 머네요. 가르토 아, 전설 6개라고? 별? 아, 그래요? 유일에다가. 아, 6개짜리가 끝이구나. 16개가 끝이래요. 16개가 끝이죠. 유일해서 다음 전설급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 받아주고, 이제는 재료를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콤보가 별로 안 좋아요. 콤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 우스타워. 갑자기 우스타워 잘 나오는데? 뭐지? 프리스트 치고. 어, 나왔다. 우수에 젖은 눈동자. 우수 다 모았죠. 우수 다 모았기 때문에 우수 합쳐주면 돼요. 1임무 2임무 해주고. 아, 보스전이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어, 너무 빨리 뽑았나? 슬로우 있긴 하지. 업그레이드 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날카로운데? 나도 보스문 보고 미션 눌러가지고 75,000. 합칠 거 합치세요. 유일 해왕타워.
슬로우 버티고. 아야야 보스 미션 해왕타워 카오스 데미지 카오스 업그레이드 카오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잡을 것 같긴 같은데? 어차피 흘려도 안 죽긴 하거든요. 좀 불편할 뿐이지. 아 안되겠다. 아 이게 실수였네요. 이게 보스전인 걸 깜빡해가지고 아쉽다. 아 아까워 내 라이프. 하지만 이게 사실 전화 위복이에요. 왜냐? 이렇게 된 김에 업적각 봅니다. 흘렸으면 업적각 보면 되죠. 절벽 절벽각 봅니다. 절벽 절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딱 8마리만 흘리게끔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S를 눌러 절벽해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쳐. 이쪽 라인부터 쳐야 되고 다시 S 누릅니다. 다시 보내주고 얘부터 잡아. 여기. 애들 일단은 어택을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어택 찍어놓으면 되고요. 6 아, 애들 너무 많이 또 보내줘야 될 것 같네. 너무 잘 잡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잡아. 그렇지. 좀 순서대로 해야겠네. 한 번에 다 하기엔 좀 힘들겠네. 6마리 그렇지. 3마리만 살면은 되겠다. 3마리만 다 잡아주면은 3마리 다 들어가면은 절벽 끝나거든요. 하나 둘 셋 절벽 건 500금 벌었습니다. 500금 벌었으면은 스노볼 굴러가죠. 엄청 큰 거죠. 이거 바로 해줘야 되는 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나무를 구입해줍니다. 나무 구매 나무 구매해준 다음에 여기서 고급무기 판매 개시하고요. 고품에 뭡니까? 화염의 정령석 강철. 그럼 화염의 정령석이랑 강철 오픈해줘요. 화염의 정령석 강철 해금해주고요. 정령석 강철 제작해주고 바로 깡 누르면은 자 529금 엄청난 돈이죠. 바로 또 그걸로 다음 거 손님 볼게요. 다음 거 손님 볼 거고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 타워 지으면서 갚으면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나무 구입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 손님 뭡니까? 자 고급 마법석 두 개랑 특수산성 손님 좀 원하는 게 많네요. 여기서 바로 나무 구매해준 다음에 특수산성이랑 고급 마법석 해금 근데 되냐? 고급 마법석? 어 마법석 두 개 특수산성이랑 마법석 두 개 제작해줘서 바로 깡! 좋습니다. 투스카르 하나 나오면 될 것 같고 타워 더 넣어주고요. 투스카르 좀 빨리. 오 투스카르 나왔다. 투스카르 하나 나왔습니다. 이러면 투스카르 하나 나왔고 벤시 합쳐주고 이 친구 합치고 뮤턴트 투스카르만 끝나면 끝인데 이거 타워 더 들어갈게요. 합쳐주고 투스카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일단은 계속 지워줄게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저것만 좀 집중하자. 투스카르만 끝낸다고 생각하자. 형벌 100원짜리 지어주고 투스카르 아 이게 투스카르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네. 나는 콤보할 필요 없이 다음 손님 뭡니까? 강철 두 개요. 아 강철 두 개 재련 아 재련 왜 했어? 아이고 깜빡했네. 강철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죠. 철강석 강철을 재련해줍니다. 강철 제작 두 번 해가지고 바로 이거 하기 전에 이번에 판매액 증가 한번 눌러줄게요. 깡 좋아요. 주구망에서 478원 좋습니다. 합쳐주고 투스카르 끝났다. 평범하게 제일 어렵다. 끝났습니다. 평범하게 제일 어렵구만. 통나무 해금 끝났고 손님 수는 늘려줄 필요 없고 자 이제는 빙하타운 따로 모을 거고 다른 애들은 그냥 합쳐주면 되거든요. 사이렌은 합치고 타워 넣고 지금 요거 합치면은 사이렌 하나 더 나왔고 내가 지금 합칠 게 더 없나? 어 너 나왔구나. 레드 드래곤 타워 합치면은 마그나 타워 스켈 해왕 영웅공룡 멜피리온 하나 나왔는데 멜피리온 하나 갈까? 1인무 2인무 해주고 이 3인무를 멜피리온 스킬 좀 봐야겠다. 멜피리온 스킬 좀 볼게요. 그리고 업적도 있거든요. 업적 보기 고위타워 한 종류 3개 건설이랑 아무 유일타워 4개 유일타워 먼저 가봐야겠다. 고위타워 한 종류는 모으는 건 솔직히 빡빡해가지고 저거는 솔직히 좀 깨기 어렵고
빙하타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빙하타워 거의 끝났고 다음 거 손님을 볼게요. 자, 특수산성 두 개요. 특수산성 두 개 제자. 특수산성 없네요. 산성 들어가야겠죠? 특수산성, 산성약품 들어가고 특수산성 두 개 제작해줘서 손님 받고요. 깡. 다음 손님 또 볼게요. 타워 일단 또 지어줍니다. 확실히 고급 무기 파니까 좀 돈이 많이 벌리죠. 자, 고위 레드 드래곤. 다음에 곰가죽 두 개. 우리 곰가죽. 저희 곰가죽도 잘 하거든요. 바로 깡. 다음 손님 또 봅시다. 크, 이거지, 이거. 이게 바로 돈 버는 재미지, 이게. 이게 돈 버는 재미구만. 자, 합쳐주고, 여기다 사와나 놓고. 히드라 리스크. 합치고. 자, 유해 지역불 타워. 유해 지역불. 멧돼지 오염된 샘. 오케이. 기본 성능 뭐지? 공격속도 증가? 아, 이거 그냥 좋은데? 공격속도 증가? 너무 좋네요. 화염 정령석 공가죽. 그렇지. 화염 정령석이랑 공가죽. 자, 제작해줍니다. 672. 엄청 많이 보이죠? 타워 더 들어가고요. 3업적도 이제 3인무도 노려볼만해. 3인무에 준비해야겠다. 3인무 근데 지금 일부러 좀 천천히 한게 아 근데 아니야. 나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번 흘리면 라이프가 끝이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플레인 안전하게 합시다. 여기 사이렌 합치고 고이 디스토로이요. 잘 나오고 있네요. 다음 임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화염정령석 두 개 통나무. 화염정령석 두 개 안 되는데? 이 손님은 보내줘야겠습니다. 협박해서 보낼게요. 고급이 비싸긴 해요. 그래가지고 효율이 좋긴 해요. 철강석 일단은 재료는 대기하고 있어야겠지. 손님 쫓아내면 시간 좀 길긴 하네요.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드레이니 멧돼지 합치고 오스 형범 히드라 치면은 고위 스피릿. 고위도 잘 나오긴 하네. 근데 고위 스피릿을 그냥 합치는 게 어떨까. 고위 스피릿 합치고 유일 지옥불 타워 하나 나와. 이러면 유일한 존재. 나무 먹었죠? 나무 먹은 만큼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 골고루 해줍시다. 골고루 골고루 일단 하고 이따가 보면 돼. 1인무 2인무 바로 해주고 나온 거 고급 마우스 두 개. 마우스 그렇지. 고급 마우스 두 개 제작해주고요. 이게 제작해서 바로 깡. 다음 손님 또 볼게요. 이제는 3인무도 됐는데 27라운드 끝나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8라운드 끝나고 타워 드릴게요. 고급이 확실히 좀 손이 많이 가요. 보면은 그냥 깡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재료를 다 확인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긴 하죠. 강철 두 개, 곰 하나. 그러면은 곰 가족이랑 강철 두 개, 강철 두 개, 깡. 886. 크, 돈 진짜 잘 벌린다. 잘 벌리는구만. 이 맛에 대장간 하나. 지금 여기서 평화 합치고 우수 에너지 타워 합쳐주고 네루비안 이거 하나 남았는데. 빙하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네. 무턴트 합치고 고위 서린타워 좋죠. 3인무 바로 진행할게요. 펄벌 갑치고 드레나이 얘가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에너지타워 9만 체력 방어력 입시 충분히 잡겠죠? 어 충분히 잡네요. 다음 손님 누굽니까? 특수산성 두 개랑 강철 하나. 특수산성 두 개랑 강철 하나. 특수산성 하나 둘, 강철 하나. 오케이. 바로 제작해주고, 712원. 타워. 지금, 뭐, 그래도 다 살아있네. 일부러 저희가 다 가운데 짓자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시참하는데 맨날 죽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가운데 하자고 했는데, 가운데 다 하고 있어가지고 좋긴 하네요, 지금. 빙하타워 지금 모았으니까 합쳐줄게요. 자, 네루비아. 이러면은
빙하 타워로 모으는 것도 괜찮겠다. 빙하 타워가 꿀이라서 빙하 타워로 모았어요. 왜 지옥불 왜 이렇게 많네? 치고 지옥불 영웅경 매그테리돈 하나 매그테리돈 하나 이동 속도 감소 있죠? 일단 전설 업그레이드 좀 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판매 가격 한번 더 올립니다. 그리고 전설 업그레이드 영웅공격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영웅공격 영웅 업그레이드 좀 찍어놓고 다음 손님 뭐 필요합니까 손님? 강철 두 개랑 고만화 강철 고만화 깡 1500원 타워 더 지어줄게요. 보스전 이번에 힘들 수 있거든 28만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오염된 색 지옥불 나즈그레이드 하나 가야돼 카오스랑 나무 교환해가지고 카오스 영웅공격 업그레이드 다 찍어주고요. 업그레이드 많이 해줘야 돼요. 딜은 일단 무난하겠죠? 이게 업그레이드율이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좀 이번에 해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히드라 있고 사슴가족 나왔네? 다음 손님 강철 공가족 아니 강철 공가족 너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철이 몇 개 필요하지 이거 지금? 강철 두 개 이거는 보내야겠다 이 손님 보내줄게요 너무 많은 걸 얻어가지고 안 되겠어 너 이거 많이 죽었어? 초록님 근데 어차피 어차피 보스 하나 놓쳐도 끝나는 건 아니라서 아유 아깝다 와이드킨 거의 다 잡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죽었다 현주님 뭐지 라이프가 10이었나? 일단 요거는 오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뭇가지 오라 하나 제작 공격속도 증가 좋구요 다음 손님 통나무 두개 나무 바로 쓰네 통나무 제작해서 바로 만들어줄게요 176 파워 들어가고요 파워 들어가고 일단은 업적 보기 지금 고위타워 한 종류 3개 건설하는 것만 안 됐거든요 고위타워만 노려주면 됩니다 이제 고위타워만 나오면 돼요 자 타워 하나 들어가고 합치고 우세에너지 타워 네루비안 타워 아 이게 서린 타워 하나 나오지 다음 손님 강철 고구마 없어 강철 고구마 없어 마법석 하나 만들고 강철 하나 써줘야겠다 그러면은 강철 하나 드릴게요 철강석 강철 제작 업글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몇 개 있었어요? 전설 3개였어요? 업글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 전설부터는 업그레이드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업글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타워 들어갑시다 타워 멧돼지 합치고 마린 우수 헤드헌터 타워 더 들어가고 투수카라 합치고 빙하 타워 합쳐줄게요 고위 서린 타워 끝났다 합쳐주고요 마그나 타워 스켈레톤 해요 마그나 타워 이거 어쩔 거냐 쟤. 일단 통나무 두 개 고구마 없어? 통나무 두 개 고구마 없어 통나무도 부족한데 3미션 해주고 일단은 여기서 카오스랑 영웅 업그레이드 더 해주고 이러면은 일단 업적은 다 깼습니다 업적 풀업적이에요 절벽까지 깼기 때문에 다 끝났고 업적할 거는 유익 지옥불 멧돼지 오염냄새 일단은 없어 지금 올릴 게 그치 합쳐가지고 각 봐야 될 것 같아 당장 뭐 올릴만한 건 없거든 좀 더 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손님 통나무 두 개랑 고구마 없어 아니 저기요 얘도 손님 보내줘야겠다 협박해서 쫓아낼게 재료가 많이 모자라 1임무 2임무 바로 시작하고 타워 또 들어가고 타워 수수칼 합치고 에너지 타워라 이번에 나온 손님이 특수산성 통나무 그렇지 이런 손님 나와야지 통나무 특수산성 깡 다음 손님 또 봅시다 타워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멀록 합치고 타워 하나 들어가고 멧돼지 합치고 성검타워 빙하타워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멀록 합치고 뭐 없나? 가로토 타워 가로토 합쳐주고 우주 슬러지 슬러지 합치고 네루비안 합쳐줄게요. 그리고 해왕 어 나왔다. 해왕 이털리 해왕 지옥고 염내세 마그나타워 어. 스켈레타 메이지 못 찾으시는 거지 지금 있구나. 세나리오스 하나 갑시다. 세나리오스 슈퍼엔터 기절한다. 기절도 좋죠. 이걸 여기서 마법공격 업그레이드 좀 해줘. 나무 구매한데 마법공격 업그레이드. 다음 손님 뭡니까? 특수산성 두 개? 특수산성이 하나 더 안 나오나? 일단 오란 요거 하나 오라 만들어줘야겠다. 이미 너무 많아서 반딧불이 오라 하나 만들게요. 공격속도 오라 좋습니다. 특수산성 하나 모자르네. 지금 거의 끝이라서 산성약파 하나 들을게요. 특수산성 들어가고 특수산성 제작해주고 깡 한번 해주고 이거 매직 업그레이드 좀 더 하자. 마법 공격 업그레이드 좀 더 해주고요. 다음 손님 좀 볼게요. 네, 이거 아이템 10개 있으면은 오라 제작해서 오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템 여기 있는 아이템 특수산성 보내줘야겠죠? 특수산성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얘는 고위 선인타워는 솔직히 슬로우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이번에 손님 볼게요. 3인모 일단 진행하고 곰가족 두 개 이렇게 곰가족 두 개 깡 타워 좀 들어가고 찔 거 합치고 자 합치면은 고이 스피리 넣고 일단 안되고 타워 들어가고 아 좋다 좋다 뒤에 좋아. 다음 손님 화염 정령석 강철 오케이 화염 정령석 강철 깡 651원 타워 더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오케이 리자드 어? 리자드는 처음인데? 아 뭐 합쳐질게 나올 것 같으면서 별로 안나오네. 합쳐져야지 각이 나오는데 합쳐질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나오네요. 미트웨건 미트웨건도 모자르고 다음 손님 통나무 두 개 고구마 없어 다 나오겠다. 고구마 없어 통나무 통나무 땅 808 타워 좀 또 들어가고요. 아니 여기 소행인데 내쫓아야 돼요. 안 돼 그럼 안 그러면 안 돼. 손님이 너무 양심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야 저런 사람.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야. 특수산성 강철 강철 하나 깡 1300원 좋아. 36라운드죠 이제 거의 손털 때 됐거든요. 거의 손털 때 됐습니다. 마지막 조합하면서 마지막 손털각 보면 될 것 같아요. 위트웨건 나왔고 오염된 샘 아 이감 있어서 좋긴 한데 마그나타워 일반공격 이 일반공격 그레고리건 갈까? 오다이티 관통공격 그레고리건 가자. 그레고리건 좋거든요. 마그나타워 합쳐주고 어? 어 여기 있지 깜짝 놀랐네. 공격속도 빨라지는 거 꿀이죠. 어 이거 타워 하나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각 보니까 다음 뭐니? 특수산성 두 개랑 강철? 특수산성 두개랑 강철 아 특수산성 없네? 이런 이 손님 내쫓아야겠다. 잘못 봤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 고의가 많아가지고 하나 노릴만해. 하나 노려보자. 빙하타운 합치고 위트웨건 또 놔둬. 위트웨건이 필요한게 아닌데 지금 슬러지 아래도 타워 하나 넣고 투스카르 마린 히드라 펄벌그 아 좀 아쉽네요. 뭔가 나오는 게 겹치는 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에너지 타워에다가 다음 손님 특수산성 두 개요? 아 특수산성 들어갈게요.
특산성 계속 필요하네 이거. 산성약품 특산성 2개 땅 해주고 38라운드 고랍치고 프리스트 파워 좀 더 들어가고 멀록한테 공속 빠르게 해봤자 의미가 있나? 왜 멀록한테 걸었지? 공속? 화염 정령석 두 개 그렇지 화염 정령석 꿀이다 깡614 미션 각 보니까 3미션 지금 바로 해주고 마지막 보스 꽤 어렵거든요? 마지막 보스 거의 다 왔는데 일단은 잘해서 잡아보자 가루토 빙하타워 필요 없고 가루토 합치고 거의 서린타워 아 서린타워 합치면 안되는데 서린타워는 슬로우기 때문에 합칠 수 없거든요 슬로우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하필 서린이 나오냐 저기서 오케이 음이 안되겠다 동가족 두개 공가족 두 개. 땅. 오라 제작 하고요, 이거. 둘 다. 마법소 오라 제작. 철강소 오라 제작하고, 넣어주고, 마법소 넣고, 39라운드. 다음 보스전이죠. 이렇게 챙겨둘게요. 이동독도 16%, 공격수 40%. 좋아요. 깡 가능하면 깡 해주는데, 깡도 못한데? 다음 손님 누군데? 화염정령소 두 개. 택도 없고 안되고 1000원 업그레이드 몰아줘야겠다 안나온다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질 않아요 어 나왔다 멧돼지 오염된 샘 아! 야 필요한게 아니었네 업그레이드 합시다 1위 하고 필요없는거 팔아주고 리턴트 팔고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봐라 가능할 수 있어 아직 몰라 아모르 찍다 리자드 그렇지 어? 해왕 안되겠다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일단은 업그레이드 나무 다 돌린 다음에 카오스 영웅 일반 업그레이드 골고루 해주고요 끔 낮은 타워들은 팔아줍니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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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가지고 일반 업그레이드고 딜 충분한가? 아 딜 모자랄 것 같은데 팔고 딜이 다 충분한 것 같긴 한데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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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재료 안되니까 요거만 오라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고 이렇게 판매 가격? 에이구 맞아 좀 아쉽게 나왔다 요렇게 되면은 오케이 잡으면서 좋아요. 40라운드. 시작하면서 대장장이 디펜스 클리어했습니다. 좋아요. 승리!